시간은 3월 28일 1시 14분 오후. 오늘 영상은 약간 타임캡슐 같은 느낌으로 다가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이 3월 27일 날 올라가겠죠. 지금 이제 입대를 하루 남기고 있는데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엑소의 Don't Fight the Feeling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고 있고, 어제도 뮤비를 찍고 그제도 뮤비를 찍었어요.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뮤비 찍고 녹음하고 영화 마무리 작업도 하고 제 싱글 녹음도 하고 싱글 뮤비도 찍고 계속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군대 가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3월 27일 날 올라가면은 진짜 딱 1년 뒤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, 과연 그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어떨지.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막 걱정되고 막 좀 답답하고 막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. 근데 정말 친구들한테, 이제 뭐 갔다 온 멤버들한테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고, 지금 뭐 군대 가 있는 친구나 되게 많은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, 그냥 이렇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, 잘 다녀올 수 있겠구나,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매달 27일날 올라가는 영상들은 잘 보고 계신가요, 여러분? 앞에 자른 미용한 거랑 그런 건 다 나간, 산책하는 것도 나갔을 거고, 짤은 잘 크고 있어요. 지금도 잘 크고 있을까요? 짤이가 보고 싶겠네요.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나를 까먹으면 어떡하지, 짤이가? 4월 달에 나온 이 노래 싱글 Tomorrow라는 노래는 잘 들었나요? 아, 이런 반응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떡하냐, 안에서. 사실 되게 이 노래 말고 또 조금 더 템포감도 있고 밝은 노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, 뭔가 좀 더 담담하게 좀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. 좀 이 가사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. 아, 그리고 케니가 어찌됐든 고맙게 진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같이 보컬 레슨을 이제 같이 가줬는데, 감사의 의미로 전자시계를 하나 샀습니다. 이게 그 훈련소에 입소할 때 필수 아이템이래요. 그래서 사실 저도 경수가 이제 자기가 훈련소에 썼던 그 시계를 줬고, 그 경수가 훈련소 갈 때 맸던 가방도 저를 줬어요. 그렇게 전 물려받았고, 그리고 레이든 형도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한정판 전자시계를 줘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는 경수가 준 걸 쓰고 자대에 들어가서는 레이든 형이 준 시계를 쓰면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, 어쨌든 백현이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가 훈련소에 갈 때 쓸 전자시계랑 같은 같은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내일 입소할 때 입고 갈 옷을 지금 그대로 입고 있어요. 세훈이가 코디해준 촬영장에 가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머리도 오늘 자를 예정이고, 이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이 입소할 때 멤버들이 오질 못해서 오늘 이제 촬영장에서 좀 이렇게 사진을 남겨놓으려고 지금 그 옷 그대로 입고 가고 있습니다. 뭐
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비가 어제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흐립니다. 지금 또 조금씩 비가 오고 있어. 뭔가 복잡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네요. 이 1년 뒤에 영상을 보게 될 저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떠냐? 살만하지? 사실 걱정이 안 된다.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잘 해왔으니까 잘 해왔던 것처럼 잘 할 거라고 믿는다. 열심히 살자. 여러분 아무튼 저는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영상이 나오고 반년만 더 있으면은 다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부터는 더 자주 더 많이 더 재밌게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얼굴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더 멋있어져서 나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충성.